금년 이제 오늘부터가 경자년이죠. 네. 외국에서는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 정오까지가 하루예요. 아침부터 하루가 언제부터죠? 1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죠? 그게 정오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침 그러면 이렇게 되고 밤늦게 저녁 하면 이게 하루죠, 하루.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죠? 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다, 그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죠? 근데 우리는 설날이 시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는 엄격히 말하면 하늘의 섭리에는 반대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늘의 섭리는 동지, 동지부터 다음 해야. 동지부터 추석, 설이 지난 거예요. 요 설은 제사 지내라고 있는 거고, 실제 절기는 동지부터 다음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걸 참고로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동지날부터 경자년 기운이 와버리는 거지. 벌써 우리는 경자년 기운이 동지날부터 와버린 거예요. 오늘부터 동지가 경자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는 서류상으로는 경자년인데 동지부터 경자년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7시 이후에 부터가 그 다음 날이야.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 내일 아침에 내일 출근을 하려면 저녁 7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내가 출근했을 때 남한테 피해를 안 줘. 졸지도 않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스님들이 7시부터 잠자게 돼 있어. 옛날에는 그랬잖아. 7시부터 지침 시간이 진행되니까 그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는 거야. 알겠죠? 왜? 7시부터 자가지고 새벽에 3시 정각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닦고 하면은 4시에 예불을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한 해를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것은 이 구정날 난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조금 점수가 낮은 사람이야. 알겠죠? 아, 12월 말일 날. 12월 말일 날이 어떻게 돼요? 동지 시작 때부터 내가 내년은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돼야 되겠죠? 근데 저녁에 밤늦게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다음날을 그 다음날이 잘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일찍이 집에 가서 발 씻고 가족을 만나서 대화하고 잠을 자면은 그 사람은 그 다음날이 행운이 와. 근데 밤 12시에 1시에 집에 돌아가서 술 먹고 돌아온 사람이 그 다음날 행운이 올까? 하늘을 그런 걸 다 보고 있어요. 알겠죠? 유대인들이 왜 부자가 됐느냐? 전 세계 돈을 유대인들이 거머쥐고 있어. 왜 부자가 됐느냐? 저녁이 되면은 내일 일을 미리 준비해서 저녁을 아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녁을 일찍이 탁 먹고 일찍이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탁 들어가면은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아침 새벽에 탁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래 그 사람들은 그냥 뭘 일을 하면은 오차가 없어. 투자를 해도 정확하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컷 12시 집에 돌아가지고 여자하고 한 1시간 싸우다가 1시, 2시쯤 잠잔다. 이거는 여자도 불면증, 남자도 불면증.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일하는 게 두서가 없어.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망해 자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기업이 흥망성쇠가 심해요. 알겠죠?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